이번 에피소드는 메일맨 맥스라고 하는 예제예요. 얘는 필기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핸드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패턴 매칭에 들어가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OC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스튜던트 파트 있죠? 밑에 워크시트 다운로드 하셔서 순서대로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이죠? 여기는 이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따라하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셨나요?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현재 제가 만들어 뒀어요. 메일맨맥스 트레인 누르시고 트레인에서 현재 옥스퍼드와 길퍼드와 사우샘프턴 이렇게 세 가지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로잉에서 OX 이런 식으로 필기체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드하고 길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10번을 채웠어요. 길퍼드 이렇게 추가하고 그다음에 SO 사우샘프턴이죠. SO 마찬가지 이렇게 10번 추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번 추가했네요.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비슷한 그림, 비슷한 이미지로 파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트레이닝하고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한 다음에 마찬가지 위에 또다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닝한 결과를 얼마나 잘 인식을 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트레이닝이 끝나는 대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밑에 퀴즈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퀴즈, 근데 퀴즈 사라져 버렸습니다. 풀어보려고 했더니, 테스트 바이 드로잉 해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죠. S, O. 이렇게 테스트 하니까, 밑에 96%의 컴피던스로 사우샘프턴이 나왔네요. 그죠? 또 다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S, O를 정확하게 S. 좀 정확해 보이죠? O.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9%의 컴피던스로 사우샘프턴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인식한단 말이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찬가지 백 들어가서 메이크 파일, 메이크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크래치 3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로잉될 거예요. 여기서 프로젝트 템플릿 들어가서 메일맨이었잖아요. 메일맨 맥스 얘죠. 얘를 호출한 겁니다. 호출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variable, 옥스퍼드와 길퍼드와 사우샘프턴의 우리가 트레이닝한 결과물인 옥스퍼드, 길퍼드, 사우샘프턴을 각각 매칭을, 매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when I receive start sending, start sending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커스텀 이미지를 인식하란 말입니다. 커스텀 이미지를 라벨로 인식을 하란 말이죠. 커스텀 이미지로 지금 제가 세 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GU와 OX와 SO. 그죠? 그래서 커스텀 이미지 현재 SO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SO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이 SO를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커스텀 이미지가 라벨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answer variable에 값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salted broadcast 하죠. salted 부분 보시면 여기죠. answer가 옥스퍼드이면은 어떻게 하고 길퍼드이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글라이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돌아가시면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했을 때 SO죠? SO면은 얘를 클릭했을 때 SO, 사우샘프턴 우편 배달물 차량이죠? 차량으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클릭한 다음에 제가 스페이스 키를 넣어뒀어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바뀌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길퍼드 G로 가고 다시 볼까요?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OX 이렇게 바뀌도록 구성이 되어있어요. 요거는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하나 그냥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U 이렇게 들어가도록 필기체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필기체 인식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손으로 볼펜이나 연필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